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주셔서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부족한 종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평강교회에 여러 번 이렇게 와서 설교를 했는데 최근에는 좀 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일에 또 하는 사역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뵙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뵙는데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제가 2008년 4월 7일 날 수원에서 미랄 선교단을 하다가 그때 이제 8년 동안 하다가 이곳에 2008년에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이제 3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예. 그 2008년 시애틀에 와서 낯설고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평강교회에서 또 그때 불러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수요예배, 비오는 날 수요예배였어요. 그때 우리 염정현 장로님께서 또 사회도 보시고 네, 그러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좋은 목사, 또 좋은 교인들, 또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건 상당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새로 오시는 목사님, 지금 운전해서 오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식통이 다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우리 아틀란타 미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연락처까지 다 주시고 지금 가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큰 축복이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해요. 저도 이제 주일날 사역을 하고 저희 아내도 전도사로 이제 터들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 아침에 바빠요. 바쁘고 뭐 최대한 이렇게 잘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가려고 막 이렇게 또 샤워도 하고 또 드라이도 하고 뭐 로션도 바르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괜찮아? 그리고 여기 신머리가 좀 있으면 이거 뽑아야 되잖아. 막 이렇게 하면은 저희 아내가 또 귀찮은 듯이 한마디 딱 던지면 제가 다음 말을 못해요. 뭐라 그러냐면 여보 아무도 당신한테 신경 안 써. 말씀이나 잘 전해. 그 말이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수원에서 사역할 때 어떤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와 또 한 가정을 만나는데 그 어머니는 자폐 아들을 둔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가 그때 제가 사역할 때 한 22살 정도 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제가 봐도 좀 힘든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잡 트레이닝 그것도 다 마치고 한 1년 정도 이제 복지관에서 하는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수원 미랄에서 하는 작업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작업장을 그때 이제 시작을 했어요. 늘 이제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작업장을 만들었는데 그 작업장은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성인 친구들을 위한 작업장이었어요.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가지고 5시에 퇴근하는 또 같이 점심도 먹고 그러는 작업장이었습니다. 그 작업장에 우리 아이도 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냥 무턱대고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그 집에 이제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해서 어머니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와 둘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 이제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빠도 출근하고 이제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누나가 셋이 있었는데 그 누나들도 다 이제 각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 이제 엄마와 그 아이가 이렇게 남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둘만 남는 시간인데 자폐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잠이 없어요.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짜증도 있고 뭐 이래요. 하루에 이제 보통 24시간을 하루로 보면 그 친구는 어머니 말씀으로는 2시간 내지 3시간을 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2시간 3시간도 그냥 온전하게 침대에 누워서 푹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쪽잠을 잔대요. 여기서 10분, 저기서 20분, 저쪽에서 30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합친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 시간은 어머니도 같이 잠을 못 자는 시간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를 계속 봐야 되니까. 그 아이를 계속 밖에 나가는지 또 어떤 사고를 치는지 그거를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잠을 못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이 없는 친구들이 잠 안 자는 시간에 좀 좋은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도 해놓고 뭐 밥도 해놓고 뭐 집에 뭐가 부서진 게 있으면 수리도 해놓고 뭐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잠 안 자는 시간에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고를 쳐요. 사고를 쳐. 한번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호가요. 제가 실명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잠 안 자는 시간에 어느 날 집안에 있는 그 밤에 잠을 안 자고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에 물을 다 틀어놨대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그냥 물난리가 나가지고 한번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좀 재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처방전을 받아서 수면제를 이렇게 타왔다고 그래요. 수면제를 타와서 수면제를 먹이고 자라고 제발 좀 자라고 너야 좀 제발 좀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자요. 침대 위에 눕혀놓고 이불도 덮어주고 불도 끄고 이렇게 자라고 했는데도 안 자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인호 가슴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인호에게 잠을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편히 잘 수 있도록 잠 좀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를 우리 미랄에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은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그 어머니에게 쉼을 제가 이렇게 좀 드렸어요. 제가 수원에서 사역한 일 가운데 그래도 좀 잘했다. 잘한 일이다. 생각되는 일 중에 그 일이 제일 큰 일 중에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 우리 이제 미랄, 이제 수원 미랄을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그 친구가 여전히 있어요. 좀 늙었죠, 그 친구도. 네, 늙었지만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여전히 이제 교회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잘 또 쉬시고 봉사하시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힘들고 고생하고 그냥 땀 흘리고 때로는 피 흘리고 그렇게 수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안식. 그렇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단순한 어떤 쉼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를 가도 마땅히 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마땅히 안식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여름철 되고 뭐 이제 방학 때 되면 그 평안한 곳, 쉴 만한 곳을 찾아서 떠납니다. 여행을 해요. 여기 가면 쉴 수 있을까? 저쪽으로 가면 쉴 수 있을까? 그렇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여행지에서 떠난 첫날부터 생각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진리의 막닥들입니다. 집 떠나면 누가 또 개고생이라 그러셨어요. 한 술 더 드셨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리고 우리 집이 최고다. 이런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수고로운 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인생의 수고로운 짐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쉴 만한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닉네임이죠. 보통 원래 오리지널 이름이 있어요. 리갈 네임이 있어요. 저는 장영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은 보통 이제 부모님이나 집안의 어르신이나 뭐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장명소에 가가지고 그 아이, 그 인생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좋은 이름을 이렇게 딱 짓습니다. 그런데 별명은 좀 다르죠. 별명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특징이나 그 사람의 하는 뭐 어떤 말투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따로 지어주는 거예요. 뭐 개똥이다, 이쁜이다, 뭐 새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름 밖에 별명을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의 이름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나요? 안 드렸죠. 네, 저희 큰아이의 이름이 장한입니다. 장한. 네. 장한 사람 되라고. 네. 하나님 앞에 장한 사람이 되라고 장한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사람들 앞에도 장한 일하는 장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가 장한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장한 어머니가 됐어요. 이제 다음 일은 뭐냐면 상 받는 일만 남았어요. 장한 아버지상, 장한 어머니상 이런 걸 받는 그런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큰아이, 이제 우리 큰아이도 이제 성인이 됐죠. 이제 26살이니까 성인이죠. 그 아이가 이렇게 뭐 엄마 아빠보다 키도 크고 뭐 덩치도 큰 그런 아이에게 우리 이제 아내는 항상 애기야 이렇게 애기야, 어울리지 않잖아요. 자기보다 큰 나이인데 애기야 애기야 이렇게 불러요. 아무리 자식이 커도 그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 또 엄마의 마음은 애기인 것 같아. 애기. 그렇게 이제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인생을 향해서 별명처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셔요. 인생을 향해서 뭐 다르게도 부르셔도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인생을 통찰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사람은 큰 짐,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짐, 어떤 사람은 더러운 짐, 어떤 사람은 깨끗한 짐을 지고 가지만 다 마찬가지로 다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짐을 안 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태생이 출중하고 금수저인 사람, 천성이 훌륭해서 그냥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다 받는 사람도 수고로움의 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다 또 어떤 표현으로는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각자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버거워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짐을 그냥 뭐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그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그런 짐을 다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짐을 지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짐 지고 가는, 수고로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아시잖아요. 내비게이션.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 기계가 따로 나오지 않고 핸드폰에 다 있는 그 내비게이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멸종 위기에 있는 사람들, 제가 보기엔 다 멸종한 인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많은 걸 배워가십니다. 네. 길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길 물어보는 사람은 이제 없어졌어요. 길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어디 있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내비게이션만 딱 치면은 그냥 딱 집 앞까지 안내를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우리 일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잘 이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우리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길을 안내를 잘 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이 첫 번째로 하는 임무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위치 파악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차가 어디 있는가?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목적지에 가려면 지금 내 위치가 어디고 어떤 경로로 잘 갈 수 있는지를, 현재 나의 위치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 주소도 나오지 않고 경로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또 정의로운 길로, 올바른 길로,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은 뭐냐 하면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세상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한, 철학에서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우리를, 우리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위치는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을, 그리고 죄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짐이 있다면 그 짐은요,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짐, 그냥 배낭에 아령 같은 거를 넣은 그런 짐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못살게 구는, 가장 떨어지지 않는 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입니다. 그 죄의 짐은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못 살게 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말이야 겉은 멀쩡한 것 같고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너 결국에는 너 본인이 알아야 돼.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자란다. 우리 인생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같은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자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원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요, 누가 부르는 소리도 잘 듣지 못해요. 왜?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그 짐에 버거워가지고 온통 신경 쓰는 게 이 짐이에요. 그냥 이 짐 때문에 누가 소리를 질러도 누가 불러도 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 무거운 짐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 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그러지고 잘못될 것 같아요. 그냥 막 이 짐이 무너져서 나까지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 다다릅니다. 뭐 이 장면은요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남의 얘기인가요?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넘쳐나요. 앞에도 못 가고요, 뒤에도 못 가는 그런 극박한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종종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가만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정말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초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제발 좀 가. 설레발이 치지 마. 그냥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네 아빠야. 네 아버지란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니?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 살리고 죽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것 의지해 보셨잖아요. 다 쓸데없고 다 시간 낭비이고 돈 낭비이고 그걸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의지해서 주께 피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아멘.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인생이 인생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힘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장용준 목사가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이리 오세요. 이러면 별로 소망이 없을 거예요. 너 나 잘해. 너 살기도 힘들잖아. 그래 마음만 받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만 갖고도 우리는요 이 세상을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부르고 계신다. 세 번째로 그 부르신 주님,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이렇게 부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아니 주님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멍에 벗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 멍에다가 주님의 멍에를 또 씌우신다고요?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멍에를 메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방종하고 죄짓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방종과 죄와 잘못된 길로 가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에서 자유와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이등병 때, 훈련병일 때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규칙과 규율과 또 고참들의 눈치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 내무반이에요. 그 내무반에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첫날 자대 배치 받고 첫날 딱 일어났어요. 이제 기상 나팔 소리에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이쪽 저쪽에서 막 벽에가 막 날라와요. 팍팍팍팍 소리가 나고 저쪽에서는 발이 막 날라오고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아셨어요? 제일 막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막내였잖아요. 훈련소에서 이제 자대 배치 받으니까 제일 막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였냐면 창문 위로 뛰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등화 관제했던 이 천을 달달달 이렇게 올리는 거. 근데 그걸 안 하고 있고 멍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쪽에서 베개가 날라오고 막 욕이 날라오고 막 그랬어요. 이등병 때는 그런 군대의 구휼과 규칙과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 군대 생활하고 병장, 뭐 상병, 병장 이제 제대할 때쯤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세요? 군대가 더 편해요. 진짜. 네, 군대가 더 편해요. 심지어 예, 우리 장군님 예, 공감하시죠? 네, 심지어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봤던 일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병장이 휴가 나가면요 하루 일찍 복귀해요. 여기가 편해. 여기가 편해. 그러면서 편해요. 진짜 다 대접을 해주고 뭐 이러니까 여기가 편해.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살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밖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평안하고 또 정말 쉼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밖에서 논다는 것은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의 계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메고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살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쉽고 가벼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살아가는 데 가장 쉬운 길이며 또 가장 안전한 길이며 우리에게 참된 쉼을 얻게 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게 될 때 자유롭고 또 편하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불안과 염려가 늘 엄습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가 눈을 읽었는데 어느 날 딱 오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불안하대요. 아무도 안 쫓아와. 자 그래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에 참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가장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멍에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다 하고 가요. 다른 사람들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멍에만 붙들고 가요. 멍에만 붙들고 가면 그 붙든 것만큼 그냥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요. 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숟가락을 얻는 거예요. 숟가락을 얻는 거예요. 잘 차려진 밥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만찬에
이리 와. 그러면 숟가락을 얹는 거야. 염치불구하고. 왜 우리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냐면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예, 잔치를 배설하신 분이 너 이리 와. 그랬으니까 숟가락만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 숟가락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숟가락만 그 상에다가 딱 얹어놓는 거야. 그러면 그 잔치를 잘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참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 평안과 거짓 힘으로 넘쳐나요. 우리를 속이는 힘으로 넘쳐납니다. 그렇잖아요. 여행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짓 힘으로 넘쳐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평안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세상이 주는 얄팍한 평안함, 얄팍한 기쁨,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흉내도 낼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을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짐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아셨죠? 제가 찬송가 474장 그 가사만 불러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초청에 저희들이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배설하신 참 쉼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그 잔치를 즐기며 기뻐하는 평강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